에너지 낭비 없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짓기 위해 전문가들이 출동합니다. 패시브 전문가가 외기온도 변화로 인한 열 손실을 막고, 액티브 전문가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확 줄였습니다.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서 쓸 수 있게 됐군요. 이렇게 좋은 제로 에너지 건축, 2020년 공공 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 모든 건축물에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. 제로 에너지 건축으로 달라질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며 이상 중계를 마치겠습니다.